우리 가족 중에 다섯 번째 부모로 할아버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제가 저한테는 한국에 좀 더 이렇게 관심 생기는 것도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한테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 뒤로 보이는 이 여성을 알고 계십니까? 아, 이분 저 압니다. 아, 마리아 씨죠? 맞습니다. 미스트롯2를 통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트롯 실력을 과시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마리아 리스 씨입니다.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인데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는 마리아의 유언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공연장. 외국인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발음으로 트롯의 화려한 꺾기 기술을 소화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너무 발음도 정확하고요. 노래도 잘하고 음정 박자 다 좋아요. 너무 예뻐요. 트롯을 한국처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마리아 씨를 많이 응원하고 사랑. 3년 전 뉴저지주 한인 노래자랑 대회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당당히 1등을 거머쥐며 한국에 온 그녀. 이번에는 지난해 미스트롯2에 출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외국인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진기를. 외국인 치고? 맞아. 트롯을 잘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쉴 틈 없이 바쁘단 그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네, 다 할아버지 집에는 선생님. 아마 인천인 것 같은데. 아, 예, 예, 아마 인천. 인천일 수도 있어요. 제 할아버지. 막 친구 군인하고 사귄 지인 거. 그녀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6.25 때 참전 용사 하셨는데 1953년대쯤 오셨어요. 군인 안에 예, 의사로 활동하는 군인 의사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이국당 한국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녀의 할아버지 르로이 리스. 지난해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국이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이 모습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저거 한국이라고 막 이러면서 옛날에 막 한옥 집밖에 없고 쓰여져 있는 건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큰 빌딩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놀랐대요.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는 했는데 한국 사람 충분히 왜 좋아하는지 알겠고 네,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일까 그녀는 남다른 한국 사람으로 낯선 땅 한국에서 오랜 시간 간직해온 가수의 꿈을 천천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피곤해요. 저는 맨날 차 타면 자요. 솔직히 사람들 많이 점점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부모님을 보자
영락 없는 막내딸이 된 마리아. 한국을 But even though it wasn't the same photo, it was still a moment that kind of connected because... Remarkable coincidence because, yeah, my father's older brother, he was here first, you know, during the actual conflict. But he was there first, then my father and my sister. So Maria's aunt, she was in the Marines and she was here in peacetime and stationed in Korea. And then her son, who's in the army, he was also stationed here. 친척들이 한국과 인연이 꽤 깊네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다섯 번째 한국으로 온 Korea is just a land where dreams can come true. Yeah. At the beginning of her family journey, right?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22살 청년. 숨을 바친 이름도 낯선 이 땅은 이제 22살 소녀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됐습니다.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들을 통해 그 시절 할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Yeah, so that my father took this picture. Oh, Busan. That explains why my father mentioned Busan many times. Yeah, this is probably where he landed. It was right here in Busan. 생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한국의 모습을 담긴 사진을 보자. My father took this with his own camera. Wow. Well, this was a very, very exciting day, very emotional day, really. And it was very impactful for me to see the connections between my father, the pictures. Thankfully, he took the pictures. I don't think most of the soldiers probably came with the camera. And I really feel bad that I didn't ask him more about it before he started to lose his memory. You know, I wish I had known more about it now. I should have asked. 뭐 찾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더욱더 이제 찾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저희 꼭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리아와 부모님은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